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보성군청에서 나주시, 함평군, 목포시, 광양시, 보성군 등 도내 각 시군 대표로 오신 30여 명과 보성군청 및 도청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군내와 벌교읍 지역의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계몽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문병준 전라남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협의회 회장은 각 시군에서 오신 대표들을 환영하며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고용 및 출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활동 시 업소 대표들에게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과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스티커를 붙여 청소년 출입을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각 시군 대표들은 활동에 필요한 조끼, 스티커, 홍보물 등을 보성군내 팀과 벌교읍 팀으로 나누어 지역 내 PC방과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들의 10시 이후 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 금지 스티커를 출입구에 부착하였으며 편의점과 슈퍼를 돌며 술, 담배 창구에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문고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밤늦게까지 활동을 펼쳤습니다.